옆 나라 일본에서도 제때 방영을 하고 자막과 더빙까지 전부 작업이 끝났는데도 한국에서는 대관절 무슨 이유로 2월로 미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 정식 서비스가 들어왔는데도 북 오브 보바펫, 줄여서 보바책을 볼 수 있는 날이 미뤄졌습니다. 피날레 에피소드 정도만 외국과 같이 즐길 것 같긴 한데 무슨 잘못을 지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참 서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바책 후기 및 분석 영상은 제때제때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개의 에피소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챕터 1, 낯선 땅 이방인, 그리고 챕터 2, 타투인의 부족들 에피소드입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혹시 스포일러에 민감한 분들은 이번 영상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화는 만달로리안 2시즌에서 활약을 한 보바펫이 회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행성 카미노의 회상 장면과 행성 지오노시스에서 아버지를 잃은 그 모든 트라우마 속에서 가장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역시나 그를 죽음에 가장 가깝게 몰아넣었던 산락에 빠진 경험이었습니다. 제다이의 귀환 이후 산락에 빠졌던 보바펫은 괴물의 뱃속에 화염방사기를 꽂아넣어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사력을 다해 산락 밖으로 나와 기절한 그에게 자화족이 찾아왔고 자화들은 기진맥진한 보바는 내버려둔 채 그의 갑주만을 가져가 버립니다. 정신을 잃은 그를 데려간 이들은 검은 옷을 입은 터스캔인들. 그들은 보바펫을 노예로 삼아 자신들의 야영지에 묶어두었고 그를 시켜 물이든 블랙멜론을 채취하는 나날이 이어졌지만 어느 날 거대 괴수가 터스캔 아이를 위협하는 것을 그가 구해주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부족의 신뢰를 삽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보바는 타투인의 권좌에 앉음으로써 타투인의 다이묘가 되지만 타투인의 수도인 모스 에스파의 시장은 그에게 모욕을 줄 뿐이고 타이밍 좋게 그에게 암살자들이 찾아옵니다. 보바는 페넥시안들을 보내 암살자를 생포하면서 1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은 2화입니다. 암살자를 생포한 페넥과 보바는 그가 나이트윈드 암살단의 일원이며 자신의 고용주가 시장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를 찾아가지만 시장은 진범은 따로 있다는 소리를 할 뿐입니다. 시장의 말을 듣고 진범을 찾던 보바, 그럼 그 앞에 헛종족의 수도행성인 날허타에서 권세를 떨치던 쌍둥이 엇들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자바의 정당한 혈연이기 때문에 타투인을 지배해야 한다는 둘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던 보바펫에게 헛종족 쌍둥이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그가 다시 박타탱크에서 치유를 하면서 플래시백을 이어나가죠. 터스캔 부족의 인정을 받은 보바는 부족의 전사들로부터 터스캔식의 전투법을 배워나갑니다. 보바는 그들과 신뢰를 쌓고 터스캔인들을 위협하던 파이크인들의 무장열차도 파괴합니다. 족장은 그런 보바를 마음에 들어하면서 그를 완전한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전통 의복과 무기도 내어줍니다. 보바책에 대한 인상 변화는 여지껏 본 작품 중에 가장 급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드라마의 첫인상은 굉장히 웃겼거든요. 누가 봐도 일본 시대극을 모방해서 만든 컨셉에 대놓고 다이묘라는 용어와 가마라는 말, 스페이스 닌자들까지 난파니까 드라마 더 만달로리안에서 아들을 동반한 관객을 세련되게 오마주한 것과는 다르게 이번 드라마는 일본 감성에 취하다 못해 찌들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1화에서 건질만한 내용은 보바펫의 산락 탈출기를 소설에서 드라마로 영상화했다는 점, 그리고 프리퀄의 장면들을 공들여서 다시 만들었다는 점에 흥미 말곤 없었습니다. 보바펫을 이용한 드라마 묘사나 액션을 기대했는데 터스캔 어린이 손에 이끌려서 사막 한복판에서 산삼이나 캐는 보바펫이라니 뭔가 개그물 같았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주연급 캐릭터는 아니었던 보바펫이기에 그를 주연으로 하는 단독 드라마에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터라 첫인상이 더 별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2화에 접어들어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날허타의 헛쌍둥이가 등장하면서 보바의 권력 다툼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스타워즈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깊고 섬세한 문화적인 묘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화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포인트는 역시나 터스캔인들의 문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희망에서 미개인으로 시작되어서 프리퀄 시기에는 생명체 이하의 취급을 받았지만 만달로리안에서 수화 문화와 함께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운명을 잘 꾸려나가고 있음이 드러난 이들은 이번 드라마에서는 보바펫의 시선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주면서 정말 매력적인 집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드라마 만달로리안에서 띄엄띄엄 보여준 만달로리안 문화보다 이번 에피소드가 보여준 터스캔 문화가 훨씬 깊고 매력적이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1화에서 처음 등장한 터스캔인들은 의복도 문화도 우리가 알고 있는 터스캔인들과 사뭇 달랐는데 2화에서는 이들이 다른 이들을 죽임으로써 세력을 유지한 다른 부족과는 달리 타투인이 개척된 이래로 은둔하며 살아나갔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거 다스베이더가 샌드족을 학살한 이후 터스켄 문화에서는 베이더를 죽음의 신으로 받들여서 숭배하는 부족도 존재했기에 의복에 검은빛이 섞인 이들이 그 부족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그런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확실히 코스튬에 여러 장신구들이 추가되고 하이라이트가 더 들어가니 외관이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눈이 커져서 귀엽기도 하고요. 이번 화에서 보바펫이 무장열차로부터 터스켄인들을 보호한 후 환영을 통해 시련을 통과하는 장면은 굉장히 은유적이었습니다. 보바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깊은 새벽에 타투인의 모래바다 듄시에 있는 어떤 나무를 찾습니다. 사막 항구판에서 환영을 보는 보바에게 모래는 바다였고 나무는 손이었으며 주위에서 그를 바라보던 자화들은 두 눈만이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한때 타투인에 넘실거리던 바다와 파도는 땅과 같은 토대를 의미합니다. 타투인도 바다에서 시작되었고 보바 또한 바다 행성 카미노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거기에서 솟아나온 나무는 보통 가족을 상징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가족을 나타내겠으나 여기서는 그를 옥죄에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나무가 옥죄는 묘사는 잠시 산락이 그를 옥죄는 모습으로도 보여졌지만 이 장면은 산락에 대한 공포와 함께 아버지 장고백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묘사로 보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자신이 그의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이 보바와 그의 삶을 옥죄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보바는 산락에 빠졌던 공포와 함께 정해진 삶의 방식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왔고 공포와 시련을 극복한 것을 인정받아 그 징표로 무기를 얻게 됩니다. 카미노의 바다에서 태어난 보바펫이 타투인의 말라붙은 바다에서 진정한 전사로 벼려진 순간이었습니다. 펫이 터스켄의 시련을 거쳐서 얻은 나뭇가지로 무기를 직접 깎아내는 장면은 아마도 제가 스타워즈 영상 매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 더 만달로리안에서 갑옷을 주조하는 장면도 좋긴 했지만 보바펫이 터스켄인들과 겪은 그 모든 기억과 관계를 본인의 손으로 나무에 하나하나 녹여내는 그 감정적인 장면은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 이어지는 춤을 추는 시퀀스도 아름다웠습니다. 전사 문화에서 부족민들과 춤을 추는 전통은 만달로어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보다 터스켄 문화에서 먼저 이 모습을 만나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깊고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만의 장점이 10분 발현된 예술적인 에피소드였다고 보고 싶습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의복과 무기를 받은 보바펫이 만달로리안과 터스켄 문화까지 총 두 가지 전사 문화로 다져졌다는 배경비와 그리고 터스켄과 타투인의 모습에서 명예와 정의를 찾으려 했다는 점은 그가 자신이 만달로어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건 하지 않건 만달로어인의 갑주를 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명예로운 자스터메릴과 장고펫의 후예라는 점에서 보바펫을 훨씬 입체적으로 만들어준 포인트 같습니다. 아버지 장고펫의 말 맞다나 은하계에 이름을 남길 사람이 될 방법은 냉혈하게 현상금 사냥을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내면의 변화가 있었던 그였기에 그로구가 납치당 했을 때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딘 자린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페넥샨드도 마찬가지죠. 이니와 명예로 다져진 관계가 그의 삶에 어떤 전환점과 기회를 가져다 줄지는 드라마를 보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카메오들의 등장 또한 재미 포인트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블랙 크르산탄의 등장이었죠. 2015년도 다스베이더 코믹스의 첫 등장에서 스타워즈 본가 코믹스와 다스베이더 코믹스 시리즈에 꾸준히 등장한 이 검은색 우키 종족 현상금 사냥꾼은 원래 우키 종족의 고향인 카시크 행성에 살았지만 부족을 욕되게 하여 추방당한 전사입니다. 추바카의 안티테제 포지션이었던 그는 고고학자이자 현상금 사냥꾼인 아프라 박사와 함께 다니는 모습이 찾았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잔뼈가 굵다지만 마이너한 캐릭터를 실물 슈트까지 제작하면서 쇼에 넣는 걸 보면 그를 시작으로 다양한 확장 세계관 캐릭터들이 다른 작품군에도 등장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크르산탄의 경우에는 타투인의 은둔 중이던 오비완 케노비와도 연이 깊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를 또다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삭제 장면에 등장한 토시 정비소 그리고 루크의 친구들인 케이미 마스트랩, 레이즈 론 오즈너의 등장도 나름 반가웠습니다. 조금 뜬금없긴 했지만 그래도 반가웠던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라도 스타워즈 이야기에 다시 이름을 남길 수 있으니 해당 캐릭터들 입장에서도 억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클래식 3부작 캐릭터인 맥스 리보도 드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바의 유람선에 타고 있었던 맥스 리보가 어떻게 사고에서 생존했는지는 몰라도 비스인과 함께 세련된 재즈를 연주하는 리보를 다시 보니 참 귀여웠습니다. 반면에 의외로 나올 것 같았는데 등장하지 않은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당장의 자바의 아들 로타는 어디 가고 처음 보는 헛들만 등장했는데요. 클론 전쟁 극장판에 등장한 이래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로타 더 헛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명이 긴 헛 종족 특성상 아직
성체가 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드배치 시리즈에 등장한 자바의 새끼 랭커인 무치 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화에서 랭커굴의 암살자를 빠뜨리는 연출도 있었기에 살짝 기대했지만 랭커굴이는 텅 빈 상태였습니다. 자바에게는 많은 괴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우리에 갇혀있거나 혹은 보바펫이 권력을 잡으면서 다 풀어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화가 아니라 두번째화에서 기대감이 증폭된 신기한 드라마였지만 벌써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삼화도 이번화 같다면 다시 하나의 에피소드씩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스타워즈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